너 이한이님 아니야? 지금 왜 골라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날 보내려 그러는 거야? 공부를 위해 절민의 집에 찾아온 나단이. 자기야 어서 와. 안녕 안녕. 내 옷 좀 봐봐. 아니 고대에서 훔쳐온 거 아니야 지금? 우리 고대 아니잖아 아직. 미래의 나야. 나 들어가도 돼? 어 들어와 들어와. 절민아 집 보니까 고대 안 가도 되겠는데. 아 가야지. 아 가야 그치 그치 그치. 난 자수성 갈 거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봐 일단. 여기 내 방을 일단 소개할게. 방어 벌써? 자 여기가 내 방이야. 잠깐만 이거 뭐야?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묶어둔 고배들 관악을 거기 알아? 벌써 붙였네. 관악. 아, 산은 관악산인 거 알지? 맞아 맞아 맞아. 오. 각종 스카이 굿즈로 덕지덕지 꾸며진 절미의 방. 자 이 매트를 한번 밟아줘야 돼. 그 호랑이 오. 기운을 받으라고. 호랑이 기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밖에 미안하긴 한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밟아줘야 돼. 기운을 받아. 와 이거는 뭐야? 아니 이것도 다. 그래 호랑이.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준비한 거야? 아니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어? 아니 이 정도면 집착이야. 걱정되는데 지금 괜찮지? 이것도 봐봐. 이게 뭔데? 아 이거 샤. 샤. 이거 다 누구한테 받은 거야? 다? 이거 제로쌤이랑 두목쌤이 내가 이제 공부 시작한다고 하니까 주신 거야. 잠깐만 저번 수업 이후에 연락했어? 아... 지금 공 1년생입니다. 아, 1년밖에 네. 일찍 태어났어요. 아, 잠깐만, 선생님. 이 사람들 안 되겠다. 나 자, 왜 안 잡아? 아니야, 내가 왜 안 잡아, 선생님? 제로쌤한테 핵심이 있는 건 아니고. 핵심? 또, 지금 또 이런 얘기 또 시작하네. 제로쌤이랑 연락했어. 진짜 응원, 응원의 차원에서 이제 보내주신 거지. 근데 나한테 연락 안 하셨던데? 내 것도 있나, 그러면? 이걸 준비했지. 에? 나도? 어. 어, 나는 약간 연세대학교야? 근데 왜 우리 학교가 달라? 잠깐만 혼자 두목쌤이랑 같이 학교생활 보내고 나는 혼자 따로 가라고? 아니야 일단 입어봐. 이야 맞네. 같이 가는 거지 이제 아침에. 그치 동이 다르지 않나? 우와 나 데려다 줄 거 아니야? 아 그치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아 너무 잘 어울린다. 여기에서 공부하고 지내다 보면은 그냥 내가 스카이 생이다. 미래에 제가 그려져요 그냥. 어, 왜 웃어? 절미 방에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자, 절단 커플. 공부를 시작해보자. 어, 공부하자. 우리가 주문한 스마트 탭. 오, 우리 아까 초반에 찍은 거야? 저기 놀러 갔을 때. 아, 잘 나왔네. 너무 잘 나왔어. 너 것도 좀 보자. 아니, 나는 약간 그냥. 왜 자꾸. 봐봐. 어? 아니. 뭔데? 이게 마이크. 너 이한이님 아니야? 내가 얼마 전에 극한 직업을 보다가 너무 멋있어서 봤는데 또 서울대에 계신 거야. 서울대에 계시니까 딱 뭔가 동기부여가 더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배경화면 한다고 너가 공부 잘하면 되는 거야? 엄청 됐어. 진짜 어이없다. 다른 마음 없어 진짜. 내가 바꿀게. 내가 김태희님으로 바꾸면 되지. 아 그래 김태희님은 결혼하셨으니까. 이분도 결혼하셨어. 근데 지금 왜 골라서. 아니야. 위험해? 아니야. 날 보내려 그러는 거야? 아 위험해. 위험해. 아 근데 좀 이 사진은 아니지 솔직히. 아니야. 좀 너 보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이렇게 해서 근데 공부 자극을 받으라고. 좀 더 이상하지 않아? 아니야. 이분. 용납 못해. 용납 못해? 공부하자. 공부하자. 근데 우리 공부하는 거 너무 좋은데 너무 책상이 좁아서. 아 그래 좁아? 지금 내 것도 아직 안 펴는데 이미 다 꽉 찼잖아. 아, 그러네. 그러면은 거실에 가서 할까? 어 난 거실? 좋아. 일어나. 가자. 바바바바바. 우와. 바바바바. 거실이 우리 집인데? 절미야 너하고 더 사이좋게 지내야겠다. 아 집이 너무 좋아요. 맨날 공부하고 싶어요 여기 와서. 내일도 공부할 수 있나? 우리 집에서? 어. 어머님만 허락해 주신다면. 이건 뭐야? 이건 빵 아니야? 이건 고대빵. 이제 고려대에서 만든 빵. 이거를 먹어야 이제 진정한 기운을 받는 거지. 그리고 연세우유. 대박이다. 연세우유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1년만 좀 마시면 진짜 연세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그 영향이 충분히 다 갈 수 있어. 들어갈 것 같아. 수익금 전액은 장학 사업에 쓰여진다. 아~ 또 좋은 일 하시네. 우리 같은 사람들 발굴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무 좋다. 스카이 식단으로 배와 합격의 기운을 받아간다.
내가 또 이걸 준비했지. 메가 스튜디오에서 나온 플래너인데. 메가 스튜디오 나온 플래너? 와, 센스. 여기 자까지 달려 있는 거 보여? 우리가 수학할 때. 아, 그 자야? 책갈. 또 너무 예쁘시다. 누군지 알아 너? 최현욱. 현욱. 너무 좋아. 현욱 나랑 친해. 진짜? 그럼 소개 좀 시켜. 그럼 소개 좀 시켜. 뭐라고? 잠깐만, 잠깐만. 촬영 잠깐만. 우리 이거 적자. 나의 꿈하고 버킷리스트를 적을 수가 있네. 자, 나의 꿈. 정성 들여 자신의 꿈을 적어보는 두 사람. 자, 다 적었어? 아, 근데 적으니까 뭔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 나도 나를 좀 의심했거든? 근데 쓰면서 뭔가 자신감이 올리는 기분? 알지? 몰라. 나는 원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럼 뭔지 알고 원래 자신감이 있으니까. 일단은 나의 꿈. 나단이랑 고려대 가서 빵 레시피 전수받기. 오케이. 감동 받은 거지 지금. 그리고 버킷리스트. 제로쌤에게 수학 점수 칭찬받기. 나한테 칭찬받아. 아니지, 근데 전문적이시잖아. 아휴, 나도 서울대학교 갔어야 돼. 어때? 성공할 것 같아? 성공 안 하면 우리 헤어져. 우리 헤어져. 좋아야 돼, 말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조건 성공할 것 같다는 거야. 너도 공개. 알았어. 나는 수학 빼고 올 1등급 맞기가 내 꿈이야, 진짜. 그럼 수학은 몇 등급 맞니? 수학 2등급. 2등급? 웃겨? 아니. 어, 아.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래, 그래, 그래. 자, 분들이. 두 번째. 스카이 친구 한 명 하면 사귀기. 친구 따라 어디 가야 돼? 서울대. 서울대에 친구 있어? 근데 제로쌤? 어, 이제 제로쌤 친해져야 돼. 근데 제로쌤이 내 깻잎 떼주면 어떡할 거야? 깻잎 안 나오는 식당 가자. 너 깻잎 최애 음식인 거 모르냐고. 넘어가야겠다. 그리고 근데 나, 여기 나랑 하는 건 있어? 어? 있겠지? 아, 있을 예정. 내 이름 있지? 있을 예정, 지금 있을 예정. 아, 나단이가 요즘 좀 많이 변했어요. 정신 차리자. 나는 좀 마지막은 절미와 싸우지 않고 공부하기. 우리가 싸우면 틀리니까 싸우지 말고. 플래너를 통해 서로의 목표를 확인한 절단 커플. 그럼 절미야, 너는 제일 잘하는 과목이 뭐야? 나는 영어 듣기 평가. 내가 좀 귀가 좋아. 이거는 좀 자신 있어서 놓치면 안 돼. 보면 바로 다 맞출 수 있다는 거네. 진짜 볼까? 한번? 한번 봐보자, 우리. 어, 좋아, 실력을. 좋아, 좋아. 작년 거 영어 듣기 평가를 한번 들어보자. 난 자신 있어. 경쟁해보자. 시작! 아. 영어 듣기 평가 점수 내기 시작.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chastidogs.com. 너무 쉽다. 이래도 되나? Okay, I'll revise my plan. 아. Then let's reserve this one. 아. 딴 생각으로 가득 찼다. 실점하겠습니다. 네. 2번에 4번. 3번에 2번. 8번에 4번. 아. 진짜. 우리 오늘 시작한 거 아니야. 일단 나 질문을 할 거 있어. 제일 못하는 과목이 뭐였어? 왜 그냥 보자. 아니 우리 야, 보자. 아니 뭘 몇 점이야? 뭘 우리가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뭘 못하는지만 딱 알면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못하는지 보자고. 자, 잠깐만. 여기 우리 집이야. 우리 엄마가 청소해야 돼. 아니 내가 치울게. 수학은 못했다고? 수학이 사실 제일 자신 없지. 맞아. 나는 국어, 수학, 과학, 역사, 아, 다 못했구나. 그럼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 신경 쓰지 말고 못하는 것도 보완해 나가야 되니까. 저건 어떡할 거야? 저 보완 안 할 거야? 저거 신경 쓰지 마. 저거 그냥. 왜? 그냥 만점이야? 아니. 못하는 과목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아, 그러면은 인강 신청을 하자. 어떻게,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부족한 점은 인강으로. 그러면은 인강 뭐 들을지 우리가 담아보자. 패스 수강 신청. 우린 고3. 어, 그치. 엔수지. 사회문화. 쌤을 선택하는 거야. 어. 오, 불후의 명강. 오, 이거 끌린다. 진짜. 오, 됐다. 나도 윤성훈이. 윤성훈. 자, 범위. 국어부터. 과목 독서, 문화,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수학. 난 미적분? 미적분 볼 거야? 어. 근데 약간 어감이 되는 것 같아. 아, 미적분이 어감이 좋아? 나는 확률과 통계. 왜? 뭐야, 제일 적어. 아, 그래? 어. 그럼 나도 이걸로 갈래.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목표도 크게 잡았고. 네, 저는 열심히 할 겁니다. 억바리로. 우리가 지금은 직접 이렇게 마인드셋 이 머릿속에 이 준비를 다 마치고 해야죠. 시작해야죠. 보충을 딱 크게 터뜨려.
진짜 너무 할게 많거든? 너 잘하면 되지. 야!